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시달렸었죠. 물론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인한 거고요. 가계나 기업이나 투자자나 다 그 영향에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종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가.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올해는 뭐 하여튼 메가 트렌드로 본다면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크게 떴었고 그죠. 예. 그다음에 금융 환경은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는데 금리 인상은 일단 적어도 인상은 네 끝났다 그렇게 네. 봐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고금리의 지속 기간이 언제까지일까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걸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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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상은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아직도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예. 뭐 무엇보다도 물가가 좀 내려가고 있고 현재 실질 금리가 뭐 과거와는 달리 플러스 상태로 이제 지금 돌아가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도 그 실질 금리가 플러스 상태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더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가 이제 많이 우려했던 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뭔가 유가가 오르면서 이 영향을 맞아요. 미칠 가능성에 네. 대해서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유가는 좀 안정된 상황이고, 또 전쟁 자체도 뭐 여러 의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그 예상보다 더 확대되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문제는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인하를 언제부터 할 거냐. 그렇죠. 예. 사실 인상의 끝이라는 거는 항상 인하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시점이 지금으로선 대체로 이제 컨센서스가 내년도 하반기에 모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한 내년 중반 정도쯤 인하한다고 보는 것과 내년도에 연말에 인하한다고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을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죠. 그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올해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시기였다면 큰 흐름으로 보면 내년에는 금리는 좀 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경제는 올해만큼 되지는 못할 거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은 뭐 경기를 일부러 누르려고 이제 계속한 그런 긴축 정책을 썼던 건데요. 네. 이게 적당히 이제 늘려주고 올라와야 되는데 누른 것들이 한쪽이 무너지면 그죠? 네. 경기가 덜커덩거릴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어쨌든 끝났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미국도 그 우리 일종의 안도랠리 일단은 네네. 긴축 금리 인상이 좀 끝났다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나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르니까 역시나 미국은 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보이는데 이거는 뭐 트렌드로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도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한데 네.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기술주라는 그렇죠. 게 예. 결국은 기술주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이고 네. 그 얘기인 즉슨 미래의 이익을 이렇게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기업들의 주가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근데 크게 보면 뭐 증시라는 거는 또는 주식의 가격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런 이 할인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얼마나 돈을 버느냐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국 경제는 좀 이렇게 둔화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 기업의 실적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사실은 거기서 크게 기대할 바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유동성 랠리는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단지
여기서 이제 아까 동결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든 전망들이 다 하반기 쪽에 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적어도 상반기는 인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반기라는 건 좀 먼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한 변동성들이 중간에 있을 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전망을 있다는 거예요. 전망을 약간 이연시켜 놓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 동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처음에 인상을 그만한다는 효과는 반영이 되고 그렇죠. 인하를 한다는 데 대한 이제 또 옥신각신이 있을 텐데 사실 네. 그 기간이 상반기 중에는 어렵다고 보면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시장금리의 움직임이라는 게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릴 때는 이번처럼 이제 장기금리가 내릴 때는 올랐다가 다시 또 장기금리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일 때는 다시 증시도 영향을 받는 이런 장세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식시장의 속성상 뭐 기본적으로야 뭐 주가는 고향으로 간다고 이제 실적과 경기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대감들이 심리가 많기 때문에요. 네. 기대를 먼저 이제 땡겨 쓰는 거죠.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건데. 근데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인하하면 좋을 것 같지만 빨리 인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빨리 인하한다는 거 그만큼 뭐가 안 좋다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상황이 이제는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내년 한 1, 2분기쯤에서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 걸로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대표님 네.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뭐,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은 경기가 그 코로나 이후에 뭐 유동성 장세가 우리가 한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중심의 경제는 이제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를 인상하기도 한 거죠. 반대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그만하고 동결하고 그 이후에 끝이 인하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경기가 조금씩이라도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연준이 생각할 때도 경기가 나빠지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이 금리 인상이 과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특출난 리스크로 연결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내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슈인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본 시나리오로 본다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빠지긴 나빠지는데 미국 경제가 대단히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그냥 그렇지만 반대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인하 시점도 늦어질 수 있고 인하를 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경기는 기본적으로 성장률 하락이다. 미국은 성장률 하락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일시적으로들 반등을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내년에 미국 증시 상승률이라는 건 아주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박스피라고 표현을 해서 좀 네, 그렇긴 뭐 한데. 적합한 표현이 마땅치 않았어요.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예. 어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상승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업종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지수의 상승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다 1년 지내놓고 봐도 대략 한 5%에서 10% 정도의 상승 S&P 기준으로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네. 이제 올해 보자는 이제 부진할 상승률 자체가 좀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네. 경기 경제 얘기했으니까 우리 경제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미국만 경기가 좋은데 미국도 사실은 제조업은 안 좋다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은 안 좋고 미국은 네. 제조가 아닌 서비스업 쪽에서 그죠. 소비 이런 쪽에 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것처럼 착시 내지는 좀 좋아 보이는 건데요. 네. 이 제조업 경기의 부진은 뭐 하다못해 뭐 독일도 어렵다면서요. 독일, 우리 이런 나라들의 어렵다고 네. 하는 거는 이게 또 계속 이제 지역적으로 블락화되고 있고 점점 세계가 또 어떻게 보면 교육을 안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큰 파도를 보면 네. 사실은 우리가 좀 안 좋은 환경이었었죠 지금.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코로나 직후에는 우리 좋았어요.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네.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게 우리의 산업 구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주요 기업들,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아시다시피 내구재들 많이 사셨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많이 사고 난 다음에 반작용은 결국 뭐냐면 덜 사는 거고 예. 그 덜 사는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이후에 경기 회복은 뭐 있었냐?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인데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이 좋아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나쁜 거는 아니었으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대단히 로컬라이즈되어 있고 미국의 서비스업이라는 건 사실 글로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라든지 또는 뭐 실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구글 같은 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플랫폼인 반면에 구글을 에리페이지 책 보니까 자기들은 뭐 이 소비 대상자가 10억 명 이상 돼야지 비즈니스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어찌 보면은 이게 좀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네. 기업들은 뭐 그런 외세 침략에 당당하게 맞섰지만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화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어떤 그 제한점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도 안 좋고 서비스업도 별로인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제조업 쪽에서 나아질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 많이 샀으니까 안 샀고 안 샀기 때문에 사야 될 시점들이 도래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조금씩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속도도 조금은 좀 느려지고 때로는 좀 이제 플러스로 이동을 하고 네. 무역 수지도 그러다 보니까 좀 흑자가 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좋은 섹터 안 좋은 섹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섹터라는 데가 사실은 그동안에 상당한 재고 조정이라든지 투자를 안 하면서 이제 사실은 재고 조정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고 조정 이후에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든다는 점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AI가 이제 영향을 네. 많이 미쳤죠.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AI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어떤 AI라는 건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그 ChatGPT 이후에 조금 빠른 것 같기는 해도 어쨌든 그런 생성형 AI라는 게 다시 한번 어떤 전 세계에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제조업은 좀 나아지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글로벌 경제 전체가 좋아야 이게 제조업이 계속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는 사실 둔화되는 과정에 내년에 놓여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년도에 이 분명히 올해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도 미국에 비해서 나빴던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나라 주가가 뭐 미국보다 나빠질 이유는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시장을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사석에서 지인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다 같이 하는 얘기들이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런 네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경기 영향, 금리 영향 크죠. 금리 영향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죠. 대부분 아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정 부분 대출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 비용도 네. 많이 늘어났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그래서 네네. 금리 정책의 어떤 금리의 큰 방향의 전환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잘 좀 이렇게 당장 내가 가진 종목에 오늘 주가로 움직이는 얘기는 아니지만 큰 어떻든 이 항공모함의 방향을 선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좀 들어주시고요. 예. 오늘 SK증권 최석원 미래전략부문 대표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네. 이제 금리도 그렇지만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 뭐 선거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어서요. 내년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 40억 명 이상이 예, 투표를 하게 되는 네. 그런 해라고 하는데 미국 대선도 그렇고 중기적으로 보면 대선은 이제 지나가는 이벤트일 텐데 그죠? 네네. 또 정책적으로 영향이 또 크기도 있죠. 해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좀 오랜 기간 네. 시장을 살펴보면 네. 뭐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를 일관되게 발견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는 현상이 네. 나타난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는 건, 그러니까 초점을 더 맞춰야 되는 거는, 분명히 이 양 정당 간 또는 어떤 정치 세력 간의 그 정책적 차이는 굉장히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게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 네. 그게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친환경 정책의 네.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은 정책 기조로 보면 IRA를 비롯해서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거지만 결국은 이게 친환경 정책에 관련돼 있단 말이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또 극단적으로 러스트벨트를 비롯해서 에너지도 전통 에너지, 화석 에너지에 대한 그 선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치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업종별 주가의 방향성을 굉장히 바꿀 가능성이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좀 제가 주목하냐면 옛날에는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이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른바 이념적 경쟁이랄까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요. 경제와 줄을 네. 서게 만드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정치 세력 간에 이렇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책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경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대규모의 자원을 정부가 이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해서 써야 된다는 쪽과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쪽의 갈등도 굉장히 어찌 보면 정책적 차이도 커진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당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정책이 네. 바뀌면 이제 이전에 대부분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전 정권을 부정하면서 가기 때문에 네. 정책들을 뒤집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트럼프 대 바이든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만 네. 그렇다고 누가 된다고 일방적으로 베팅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이거는 뭐 시나리오별로 상황을 보고 맞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결국은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예단하는 거는 이건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네. 대신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을 때는 지금과 이제 비슷한 어떤 그렇죠. 산업적인 예. 수혜들이 있겠죠. 네. 차별성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만약 대통령이 바뀔 경우에는 또는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에서 이렇게 이 여론조사했을 때 60% 가까이 되는 경우에 그날 이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예. 뭐 태양광 이런 쪽이 주가가 호르륵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딱 놓으시고 적절한 수준으로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냐에 따라서 그 비중을 뭐 하나는 다 늘리고 하나는 다 줄이고 이렇지 않더라도 네.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금리의 큰 정책의 흐름의 변환기에 왔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내년 2024년 금융시장,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3.50%인데요. 기준금리가. 네네. 우리도 이제 미국의 상황 봐서 내년에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죠? 네네. 선제적으로 하겠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우리 금리 동향과 함께 그럼 이런 금리 전환기 한국의 내년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코스피의 저평가 뭐 또는 우리나라 증시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 또는 뭐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어떤 모습들은 저는 올해보다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의 구조가 서비스업에서 다시 제조업 쪽이 조금은 이제 힘을 되찾는 시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지금까지 사실 그 증거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 주도하고 있는 제조, 수출 제조 업체들은 아마 올해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그러니까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degree of freedom이랄까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죠. 예. 예. 첫 번째로 이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틈만 나면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올리기도 내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올려서 이거를 줄여버리자니, 가계부채를 줄여버리자니, 우리나라는 단기금리 연동 대출을 받은 분들이 워낙 많아서 기존의 대출자들도 한꺼번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기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그래서 굉장히 제약이 많고. 그러니까 정책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증시가. 그다음에 이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균형재정 쪽으로 가려고 자꾸 노력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올해보다는 상황이 제조업체 쪽은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증시의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다시 조정되고 하는 반복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거로 보여지는 뭐 이런 어떤 우리 뭐 이 과거 한 6년간 이루어진 박스피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올해보다는 이 상단을 높인 하단과 상단을 높인 박스권이 조금 이렇게 상향되는 이런 어떤 증시가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의 뭐 글로벌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그에 따른 강달러, 우리 고환율 이런 게 우리 시장에 다 부진한 요인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 기본적으로는 좋은 환경 변화라고 말씀하셨고요. 산업별로 보면 이제 우리 경제가 조금 올해보다는 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역시나 반도체가 앞단에 서겠죠. 그다음에 반도체도 말씀해 주시고 포함해서 좀 봐야 될 주도할 섹터들은 어딜까요? 네, 저는 이게 제조업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몇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는 쌀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중심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역의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됐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이죠. 득세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어떤 모드를 조금 바꾸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아마 아주 전면적인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으니까 일단 적과의 동침이죠. 아마 바이든이 되면 또 저처럼 또 긴장관계 갈지도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선업 종목 같은 좀 중장대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실 금리가 높은 상황일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산업이라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플랫폼 이런 쪽에서 크게 어떤 그 이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제 제조업 쪽에서 전통 제조업 쪽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 쪽이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일정 부분의 그 경기 회복도 조금은 뭐 매번 기대했다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 자체가 아직은 그러니까요, 그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돈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산업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럼 이제, 내년 투자자들이 내년 금융시장을, 우리 저희 오늘 이제 금리 얘기, 경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포함해서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뭐 주요 키워드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일단 마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뭐 주가가 대단히 크게 하락한다 이런 거는 아닐 거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해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미국은 올해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내려가는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증시의 상대적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진이 내년에는 좀 회복되는 정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그 미국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 그래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역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누구나 다 얘기하시듯이 그 고금리의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용 문제예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문제 사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직 뭐 금융기관이나 PF나 대출 이런 데 대한 그 우려가 수면 밑에 있죠. 아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발현이 되고 유동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또 대단히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핵심적인 거는 경기는 나빠지는데 연착륙일 거냐 경착륙일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 시나리오는 저도 그렇고 다 연착륙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분명히 낮아지는데 막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거기서도 경착륙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최근에 보셨겠지만 언론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도 이게 고금리의 영향을 단박에 받는 건 아닌데 장기 대출이 많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게 롤오버가 돼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냐를 이제 꾸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분명한 건 내년 증시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리스크들은 좀 곳곳에 있다는 걸 잘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워렌 버핏이 그 현금 보유 비중이 좀 늘었다고 기사가 나잖아요. 네. 결국은 워렌 버핏은 사실 채권 싫어합니다. 이 현금 비중을 높여놨다는 얘기는 내가 조만간 있을 가격이 싸질 시기를 대비해서 돈을 확보해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못 기다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기간을 현명하게 활용하시려면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편입하는 게 좋다. 장기채보다 오히려 저는 한 단기채, 중기채 정도를 편입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싸졌을 때 만기가 그렇죠. 돌아온 채권의 현금으로 다시 증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보통 한 6대 4 정도의 이제 주식 채권 비중을 보통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채권 비중을 높여서 5대 5 정도로 가져가시는 네.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거를 너무 장기화시키지 말아서 조금 만기가 돌아오면 그 돈을 다시 투자 대상으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SK증권 미래전략부문 최석원 대표님과 지금 우리 시장에 다가오고 있는 금리 정책의 변화들 또 경기 이야기 내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